동방신기 최강창민 최근 의경 입대 후 지하철에서 띠긋띠긋. 동방신기 최강창민 최근 군인 신분으로 지하철에서 윤호윤호 최강창민 두 멤버다 군 입대를 하면서 현재 활동을 쉬고 있는 동방신기.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이 JYJ로 나가면서 현동방 신규는 정윤호, 심창민, 2인 체제지요. JYJ 박유천이 성폭행 피소, 화장실 변기 강간 등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데 반해서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정윤호, 심창민은 군대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그런 최강창민이 지하철 이용 중 포착되었더라고요. 참고로 최강창민은 의경이라는 기읒기읒기읒 옆에 동료와 함께 있네요 히읗 우월한 기럭지 옆모습만 봐도 잘생김 묻는 기웃기웃. 참고로 최강창민 옆에 남자는 슈퍼주니어 동해라고 하네요. 슈퍼주니어는 강인과 김희철이 제대를 했고요. 이특도 제대를 했네요. 워낙에 인원이 많다 보니 한꺼번에 가지 않고 몇 명씩 가나 봐요. 그래서 슈퍼주니어는 현재도 남은 인원들로 남미 투어 등등 전 세계를 돌며 콘서트가 가능하지만 동방신기는 딱 두 명이라서 그냥 뭐 거의 동반 입대 수준으로 같이 갔죠 히읗히읗. 연예인이지만 군인의 신분이라서 그런지 일반인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인 최강창민과 동해. 그나저나 심창민은 어떻게 저렇게 군복을 입어도 잘생겼을까요? 얼굴은 진짜 배우상 미남인데 연기력만 좀 되면 배우로 해도 될 건데. 정윤호 같은 경우는 야왕이나 국제시장 보니까 이제 연기력 논란 없겠더라고요. 동방신기 두 사람이 얼른 제대해서 활동하는 모습 보고 싶네요.